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하여. 주여, 초등교 일을 맡아 돌보던 담임 사역자들을 잠시 더듬어 봅니다. 초등교회는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되자 일본인의 약초등교회를 인수하였습니다. 초등교회의 양떼를 보살핀 이는 초대 당회장 함태영 목사님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도자인 김구 선생도 출석하는 명문교회였습니다. 주여, 이성국 목사님은 초대 담임 목사로 사역하였습니다. 이대 당회장은 국제 감각을 갖춘 정대위 목사님이 이끌었습니다. 다음으로 조형농 목사님이 3대 당회장으로 부임하여 오랜 기간 사역하면서 초동의 혼과 정신을 뿌리 깊게 심어 놓았습니다. 그 뒤 신이코 목사님이 4대 담임 목사가 되어 초등교회를 맡아 새로운 설교의 지평을 열었습니다. 다음으로 강석찬 목사님이 5대 담임 목사로 사역한 후 마침내 손성어 목사님이 6대 담임 목사가 되어 10년째 초등교회를 인도하면서 초등교회의 100년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여, 초등교회를 위해 때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초등교회를 이끄는 당회장 손성호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소서. 맡은 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원로 교우들의 신방과 장례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가운데도 심령이 목마른 양떼에게 신령한 말씀의 생수를 공급하여 교우들을 안정시키고 교회를 하나로 화목하게 이끌고 있음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래된 교회 역사만큼이나 우리 초등교회의 교우들은 평균 나이가 80세에 가까울 정도로 많고 특히 함경도 피난민들을 비롯하여 많은 지식인과 예술인들이 교회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한결같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많은 교우가 병상에 누워있으면서도 교회를 그리워합니다. 이 초등교회를 신앙의 본향으로 생각합니다. 주여, 초등교회 담임 목사인 손성호 목사님께 말씀의 전신갑주와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소서. 힘있고 능력있게 모든 위원회, 각 신도회, 주일학교 등 모든 교우를 이끌게 하소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강단 위에서 하늘 만나 같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픈 이들에게 강력한 능력을 베풀게 하소서. 골고다 언덕 넘어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소서. 초등교회 100년의 비전이 목사님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